이렇게 희생을 하나 치르고 또 우리는 레슨을 받고 교훈을 얻는 것은 불가피한, 역사적으로 늘 그러해 왔지만 이 교훈이 단지 1년, 2년 가다가 또 3년 뒤에, 5년 뒤에 또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상 이야기하듯이 민주공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제도화다. 제도화다. 복잡다단한 행정의 업무를, 국민봉사의 의무를 가급적이 매뉴얼화시키는,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제도화시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단지 개인의 다짐, 내일부터 열심히 일어나서 하루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는 학생의 다짐이 아니라 이런 규정과 저런 규정, 충돌 규정을 고치고 종합화시키고 하는 제도화까지 이뤄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은 제도화 이전에 일단 이 사태, 총체적 난국 사태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흉흉해진 민심, 고통에 빠진 민심, 단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민심 수습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민심 수습 방안으로, 지금 총체적 난국에 민심 수습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사과를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됩니다. 또 어디 조계종에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과 안 하던 대통령이 조계종에 추모 법회가 열리는데 그 장소에 가가지고 사과한다고, 부처님 앞에 사과해? 부처한테 사과해? 국민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과 성명 발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통령이 해외로 나갔으면 국정을 최고로 책임지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아닙니까? 국무총리가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수재가 오고 있다. 큰 비가 예고되고 있으니 각급 공무원들 모두 재난 대비를 하라고 했는데, 대비를 한 수준치고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천 산사 때는 인재라기보다는 멀리 보면 인재이지만,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건, 이거 국무총리와 그 관계, 그 개선 라인에 있는 책임 있는 라인에 무책임으로 해서 발생한, 무책임에 의해서 발생한 인재 아닙니까? 현장의 인재. 하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다음에 재방공사를, 이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는 시점에 재방공사를 했던 행복도시건설청,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도로의 교통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 112, 그리고 구조 임무를 맡고 있는 소방,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국정을 현장 책임지기로 했던 국무총리가 이런 정도의 초대형 인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사퇴해야 되고, 국무총리와 함께 내각은 총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사퇴는 내각 총사퇴라는 것이 헌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사퇴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런 영도 서지 못하고 현장을 챙기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총리를 두 번씩이나 해먹고도 이렇게 큰 대형 인재를 일으킨가? 그것도 대통령이 없는 나라 상황을 감안하자면 국무총리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장관들 다 사표 내야 됩니다. 세 번째, 현장의 책임을, 지금 분명한 문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충북지사하고 청주시장, 이들이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야기했을 거고요. 국힘시장이고 도지사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책임하고 비겁한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없고 희생정신이 없고 헌신할 마음이 없고 재빠르게만 눈이 멀고 자기 보신에만 눈이 먼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즉각 사퇴해야 됩니다. 즉각 사퇴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수사기관과 정부기관들이 함께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이번 인재사건에, 이 인재에 관련된 관련자들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인재에 관련된, 사람이 일으킨 재난에 관련된 관련 관계자들을 모두 다 사법처리, 처벌을 해야 됩니다.